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봄이면 찾아오는 미세먼지와 황사의 습격. 이런 시기일수록 자동차 관리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봄날의 불청객으로부터 내 차를 지키기 위해 구슬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 새 차를 사고 저희 가족들이 조금 깨끗한 차를 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새 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새 차는 운동 삼아서, 다이어트 삼아서 새 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튜닝에 매력이 빠져서 튜닝을 하다가 새 차를 또 하다 보니까 새 차 매력이 빠지게 됐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으로 시작하게 된 새 차지만 닦으면 닦을수록 빠지게 되는 새 차의 매력. 닦고 광내고 함께하고 새 차에 진심인 사람들,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한가로운 주말 아침, 남들 다 간다는 꽃놀이 유혹도 뿌리치고 세차장으로 빽빽하게 들어서는 차량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일행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도 있고 처음 보는 얼굴도 있고, 여러분 무슨 사이인 거예요? 아니, 오늘 다들 뭐하러 오신 거예요? 세차하러 다들 나왔습니다. 아니,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떤 분들이에요? 저희는 디제이입니다. 세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전국에 4만 5천 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대구 경북 지역에는 약 5천에서 6천 명 정도의 회원이 있는, 초보부터 보수들까지 어느 누구나 아무나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세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세차 동호회 회원들의 세차 용품들은 어떨까 궁금해지는데, 취미는 장비빨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진리. 빽빽하게 트렁크를 채운 다양한 세차 용품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세차 용품이에요? 네, 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동호회 분들은 다 이 정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용도가 다 다를 것 같은데 어때요? 다 다르고 기분에 따라서 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뭐 실내 세정, 외부 세정, 뭐 코팅,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건 카샴푸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겉으로 봐서는 뭐가 뭔지 당최 알 수 없는 기계들. 아니, 이거는 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이에요? 아, 현재 이 제품은 장기스 제거할 때나 광택 낼 때 사용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세차 끝낸 후 물방울 날릴 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아니, 이게 진짜 세차할 때 다 쓰시는 거예요? 네,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렁크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당당하게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각종 세차 용품들. 아니, 이렇게까지나 필요하다고요? 일반 세차는 대부분 여태까지의 세차 방식은 물리적인 힘으로, 힘에 의한 세차였다면, 저희는 이제 약품과 여러 가지 스킬들로 좀 더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차에 정해진 답은 없지만 디테일링 세차를 위한 용품들을 꺼내보는데,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골라 사용하듯이 오늘의 차량 컨디션에 맞는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다. 아, 요즘 황사랑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요. 알칼리 성분의 프리워시 사용할 거고요. 이제 윤활력이 좋은 카샴푸를 써서 이제 미트질도 하고 또 타이어의 갈변 제거까지 하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준비 다 하고 이제 시작할 때 기분 어때요? 아, 이제 더러워진 게 깨끗해질 생각을 하면 짜릿합니다. 피해갈 수 없는 꽃가루와 각종 얼룩들. 혹시 봄철 세차에 꿀팁 같은 건 없을까? 가장 좋은 거는 세차를 굉장히 자주 해주신 게 제일 좋습니다. 도장면에 있어서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왁스로 보호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왁스 같은 거 작업을 했을 때 정전기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정전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뭐 이와 같이 먼지들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차에 달라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왁스를 선택하실 때는 정전기 발생이 좀 덜한 왁스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묵은 때를 벗겨내기 위해 시작된 세차.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을 뿌리며 정교한 손놀림을 뽐내는 회원이 있는 반면, 거침없이 현란하게 비누 거품을 뿌려대는 신입 회원도 눈에 띄는데. 성훈 씨, 이솔로 쓰시면 안 돼요. 이솔로 쓰면 키스 다 나거든요. 다른 차들도, 더러운 차들이 어떤 차들이 했는지 모르고, 이 보시면 여기 안에 이물질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런 거 개인이 쓰는 거, 좀 부드럽고 깨끗한 거, 이런 걸로 관리를 해야 차에 키스에 도장이 안 나요. 샴푸를 넣어서 거품 물을 많이 머금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미트질 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밑질 살살 하시고 세게 하면 도장에 키스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건 특급 가르침이요. 덕분에 한결 섬세해진 손길. 그런데 선배님 눈에서 레이저 나오겠어요. 아무래도 알려주신 대로 하면은 더 깨끗하게 되고 또 차에 기스 같은 것도 확실히 더 안 생기고 해서 좀 너무 좋아요. 여기 나와서 하는 게 혼자 하는 것보다도 재밌고 또 도움도 받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쪽으로 한번 모여보세요. 네. 다들 여기 오세요. 회장님 호출에 뭔가 냄새를 맡고 모여들기 시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세차 상식도 한번 풀어보시고 상품부터 다가시는 디포 퀴즈. 예. 예. 쫀득하게 시작해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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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때 석회물에 맞아가지고 석회물을 지울 수 있는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땡땡으로 지울 수 있다. 뭘까요? 정답. 자, 저희 우리 팔을 보자. 퐁퐁. 땡. 정답. 자, 여기 콜라. 마시세요. 정답! 식초! 딩동댕! 오! 자, 축하드립니다. 들어가세요. 식초는 산이고요. 석회수는 알칼리거든요. 알칼리는 산으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상식도 채우고 주머니도 채우고 축하드립니다. 어느새 세차장엔 너나 할 것 없이 웃음꽃이 피어난다. 자, 이제 휴식도 즐겼겠다. 본격적으로 광을 내볼 시간. 저마다의 장비와 비법들로 반짝반짝하게 광을 내보기 시작하는데 타이어 드레싱은 보통 제일 마지막인들 많이 하죠. 왜냐하면 세차를 하고 나서 물기가 차에 많이 묻어있지 않습니까? 빨리 닦아줘야 되고 그리고 먼지가 묻기 전에 왁스도 빨리 발라줘야 되거든요. 왁스를 매기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사람들은 광택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지만 저희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차량의 도장면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형님, 어? 오랜만에 핸드워싱 한판 어때요? 뭐 오랜만에 뭐 한다고 해서 나한테 되겠어? 아유, 형님 나한테 껌이죠, 형님. 헐. 가요. 오라, 갑작스럽게 성사된 결투. 일대 동호 회장과 현 동호 회장의 세계 대결 소식에 하던 일 다 멈추고 한 걸음에 달려오는 회원들. 자, 그렇다면 각오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의 압승이라고 봅니다. 현역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현재? 네, 구간이 명관입니다. 오직 세차 동호회에서만 맛볼 수 있는 대결. 자, 두 분 준비되셨어요? 네. 예, 시작하시죠. 금달 화이팅! 금달 화이팅! 열띤 응원 속에서 각자의 노하우로 왁스를 칠해보는데 잠깐, 근데 지금 맨손으로 광을 내고 있네요. 이건 도대체 무슨 퍼포먼스? 손으로 하게 되면 이제 왁스에 보면은 천연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알갱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 열로 그 알갱이를 녹인 다음에 발라줬을 때에 그 왁스 본연의 그 특성들이 더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왁스 할 때 손으로 녹여줘가지고 발라주는 편입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두 사람. 그런데 육안으로 봐서는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바로 그때 느닷없이 물을 뿌리는 심판. 아니 이건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 물 뿌린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물방울이 얼마나 이쁘게 잘 맺혔냐. 그리고 물을 뿌렸을 때 물방울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물이 얼마나 이제 차에 많이 붙어 있냐. 그 두 가지를 보기 위함이거든요. 아무래도 물이 좀 덜 붙어 있으면 좋은 거고 그리고 물방울이 이쁘게 맺히면 맺힐수록 좋은 거고 이 두 가지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물을 뿌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기엔 어느 쪽이 더 깨끗해 보이나요? 1대 매니저님, 스팽글님 승리로! 1대 동호 회장의 승리로 끝난 대결! 승부 뒤엔 영광의 광만 남고 잠깐 근데 유독 눈에 띄는 한 자동차 회원들의 신기를 건드리는 더러워도 너무 더러운 얼룩들 바깥에 직접 노출되지 않은 엔진 룸도 어마무시한데 아니 요새 황사가 유행이라 가지고 황사 에디션 이게 뭐야? 이렇게 더러운 차 본 적 있나? 아마 살면서 이렇게 더러운 차 못 봤어. 차주 누굽니까 이거? 아니 뭐 어디 오프로드 다녀오신 것 같은데. 죄송해요 제 차. 저 입장에서 폐차입니다 이거는. 이 정도도 혹시나 변신이 가능합니까? 저희는 가능하죠.
네, 저희는 가능하죠. 믿어도 되겠습니까? 아,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가시죠. 동호 회원들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린 감독. 그만 미끼를 물어버린 것이. 여러 명의 손길이 하나 둘 닿기 시작하자 그동안 머금고 있던 먼지들을 뱉어내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벌어진 대변신. 아까 그 차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잖아. 오. 이거잖아. 오. PD님 마음에 드세요? 예. 저희 카페 가입하시면 다 살려드립니다. 저희는 꽤제제 하던 차가 언제 그랬냐는 듯 광명 찾으니 새 차 덕분에 새 차로 변신 완료. 자, 이제 새 차가 모두 끝났나 싶었는데 바로 그때 비장의 무기를 들고 나타난 한 남자. 오늘 자동차 연박 살균하실 분 있어요? 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제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동호회 회원들 이제 세차 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연막 살균하는 겁니다. 근데 에어컨이나 히터 이런 거 막 계속 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라인 쪽으로 해서 이제 살균, 세균 이제 없애는 거,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혹시 직업이 경비사십니까? 네. 아니요, 저는 전혀 관련 없는 직종입니다. 농산물 유통업입니다, 저는. 기계를 차량에 넣은 다음 에어컨을 틀고 작동만 시켜주면 세균 고민 끝. 어때요? 참 쉽죠잉? 오, 괜찮아요? 오, 좋아. 아, 냄새 너무 좋아요. 진짜 새 차 같아요. 다시 새 차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새 차 하시느라 수고하셨으니까 맛있게 많이 드세요. 예! 네. 새 차도 완벽하게 끝냈으니 굶주린 배도 채워가는 타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차에 차량 틈새들에 그 새 차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사이드 미러 틈새에 보면 네. 물티슈를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걸 밀어 넣어 이렇게. 아, 밀어 넣어요? 밀어 넣으면 그 물티슈가 말라 있으니까 물기 안에 있는 흡수해서 다시 빼면 되니까. 사실 세차라는 키워드로 만났지만 세차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 동호회를 지향하며 매년 꾸준한 기부와 봉사 활동으로 나눔의 행복을 실천하고 있다. 사람 냄새 나고요. 힘든 게 있으면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세차를 시작하면서 이제 쓰던 물건도 제자리 놔두고 이제 뭔가 이제 깨끗하지 않으면은 좀 뭔가 마음이 찝찝하고 이제 잠도 안 오고 살짝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세차는 힐링 캠프. 왜요? 잡생각이 진짜 없어요. 디테일링 포로 함께해서 즐겁고 함께해서 더욱 소중한 것. 평범한 세차가 가져다주는 보통의 행복. 여러분도 올 봄엔 세차 말고 세차하세요. 전부 진절이 나 하나 열까지 다 이제 지긋한 가면은 언제 벗겨질까. Yeah, me no hero, me no villain, 아무것도 아니나. 1년 만에 왔는데 너무 예쁘고 여기서 인생샷을 남긴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너무 좋고요. 너무 예쁘고 사람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즐거워요. 사실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경치가 너무 보기 좋고요.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최고네요. 4시 반에 출발해서 충남 공주에서 왔습니다. 워낙 유명하잖아요, 황매산은. 전국적으로도 많이 오고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시간이 돼서 오게 됐습니다. 뭐 철쭉이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가을에 이제 억새를 보고 왔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철쭉은 또 얼마나 좋을까 싶어가지고 그래 또 오게 됐습니다.
4년 만에 개최되는 항매산 절뚝제는 전국 최대의 절뚝 군락지인 경남 합천군 항매산 군립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850m까지 차가 올라올 수 있어 절뚝 군락지까지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일찍 필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날씨가 좀 추워서 절뚝이 조금 늦게 피고 있습니다. 만개 시기는 5월 5일을 전후해서 만개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정상 갔다가 황매산성 갔다 왔으니까 이제 절뚝 군락지 1, 2, 3 갔다가 하늘계단 갔다가 내려와서 이제 저기 다른 데로 갈 거야.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나눔 카트를 이용해 주시러 오셨네요. 예, 예, 타세요. 나눔 카트는 1군락지, 2군락지, 3군락지 이 세 곳을 둘렀다 이렇게 내려오실 거예요. 네. 항매산 군립공원 카트 나눔 행사는 4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이 70세 이상 노인이나 70세 이하 어린이,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을 하실 때에는 항매산 군립공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카트 나눔을 신청하시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 품속같이 따뜻하고 온화하고 물이 많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하전민들이 많이 들어와 살던 곳이에요. 억새와 절죽을 동시에 한 산에서 감상할 수 있는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잘한다. 어머 너무 좋다 여기 한파라. 어. 올라오니까는 더 좋다. 너무 좋네 여기. 예, 약 30만 평. 그런 게 이렇게 30만 평. 예, 항매산에는 집단화되어 있어요, 그죠? 밭처럼 논처럼 쫙 깔려 있는 것이 항매산 철쭉이에요. 그 뭐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깊이 좋네. 아주 좋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온 게 너무 다행스럽게 기쁩니다. 꽃이 너무 예뻐서 제 마음도 막 좋습니다. 제가 보는 철쭉 중에 정말 예쁘고요. 이렇게 너무 넓은 곳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너무 아름답고 다른 사람도 왔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와보고 싶습니다. 예, 여기가 무장의 나눔길이라고 약 1.5km를 작년에 우리 합천군에서 이렇게 조성을 했어요. 다리가 불편한 분들이나 장애인분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쉽게 이렇게 절죽군락지를 감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곳이 이제 제3 절죽군락지라고 우리 항매산 절죽군락지 중에서는 가장 넓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직까지 약간 좀 꽃이 좀 덜 펴서 아쉽지만은 아마 내일 모레쯤 되면 곧 필 거예요. 예? 그때 다시 한번 오세요. 예예 예. 그래요. 내가 다리가 불편한데 허리가 아프고 이래가 이까지 오늘로 올 걸 태워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경 잘했고요. 꽃길을 걸은 길에 너무 좋습니다. 등산로는 그냥 이렇게 보통 이렇게 속을 이렇게 가게 되고 산을 오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밑을 내려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속이 시원한 것 같고 천상의 하원에서 꽃길을 걷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절쭉제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합천의 명물인 합천황토안도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행사로 준비했습니다. 합천황토안도 저금통을 찾아오시면 저희가 안에 들어있는 경품권을 보고 소정의 상품을 드리는데요. 1등부터 5등, 소고기부터 6포, 합천황토안도 6포까지 많은 상품을 드리니까 놀러오시는 분들은 꼭 한번 참석해보는 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3등 당첨되시네요. 3등 됐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고요. 국거리 당첨됐는데요. 3등 됐는데요. 가족들하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꽃도 보고 육포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힘들게 찾아서 기분이 좋고요. 최고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란색만 먼저 꺼내고 여기에 보면 이제 줄이 맞으면 더 예쁘게 잘 나오니까 요 반대로 잘라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자릅니다.
우리 항매산의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지금 데이지랑 해바라기 카네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애기들이 참 좋아하죠?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꽃도 너무 예쁘고 만드는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넓은 곳에 철쭉이 이렇게 많은 걸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와보고 싶습니다. 꽃도 보고 꽃 데이지도 만들고 철쭉도 보고 황매산 철쭉제 너무 좋아요. 네, 황매산 철쭉이 5월 5일쯤 만개할 것 같으니까 그 철쭉제 기간에 많이 방문하셔서 철쭉 구경 많이 해주시고 구경하실 때 꽃밭에 들어간다든지 뭐 야생화를 채취한다든지 그런 점만 유의해 주시면서 항매산에 주는 봄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놀러오세요. 와, 멋져, 멋져, 멋져. 와! 부장님이요? 아. 선배님 큰일 났어요. 네? 또 큰일 났어요? 선우씨. 네. 저희 보고서 다 됐어요? 아 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네 여보세요? 아 또 수정이 달라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틈이 없네. 쉴 틈이 없어. 나 돌아갈래. 일상에 지친 당신, 일에 치이는 당신, 걱정하지 마세요. 몸과 마음의 짐을 던지고 나만의 시간을 찾아 떠나는 여행 어떠십니까?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와, 정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야, 이렇게 현대사회에 바쁘다 보니까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치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곳에 가면요. 몸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치유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가요! 봄바람에 꽃이 만발하지만 기운은 나지 않고 그런데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라고요? 이곳은 풀과 나무가 가득한데요. 여기 맞나요? 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이곳에 오면 뭐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네. 어떤 곳인가요? 네, 잘 오셨어요. 여기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나 또 장애인들이 오셔서 또 여기 농업 환경을 통해서 농작업도 하고 또 수학 체험도 하고 요리도 하고 그래서 재밌고 또 즐겁게 지내면서도 그다음에 건강도 회복하는 그런 곳입니다. 와, 잘 됐네요. 제가 그 마음을 좀 치유하고 싶은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스트레스 빵빵 날릴 수 있는 에코백 꽃물 드리기 한번 해볼까요? 에코백 꽃물 드리기? 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꽃물을 드릴 꽃잎이 필요하겠죠. 향기도 좋은 각양각색의 예쁜 꽃잎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필요한 만큼만 준비하고요. 바구니에 정성스럽게 모아 담아봅니다. 그냥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되는데 그래도 예쁘게 자연 꽃물을 들여서 하면은 나만의 패션 가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 꽃물을 한번 여기다 염색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마음에 드는 색의 꽃잎을 천 가방 위에 놓고 이렇게 망치로 살살살살살 두드려줍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우와! 우와! 박혔네요. 우와! 이렇게 천 가방에 꽃이 피는군요. 차동 리포터도 신났는데요. 짜자자! 완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잘 된 것 같나요?
이게 사실 민들레 잎인데 네. 여기 근데 장미꽃송이 줄기를 표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꽃잎이 또 날리는 그런 봄날에 딱 어울리는 작품 같아요. 근데 이거 막 꽃잎 같은 거 막 남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제대로 된 거 맞아요, 이거? 네, 떼야 돼요, 원래. 아, 마음 치유하러 왔는데 잘 못됐다고 막 지적하고 이러는 거 안 좋죠. 무조건 잘했다고 해야 돼요. 그렇죠. 잘했죠? 네. 거봐요. 이곳에는 꽃과 나무가 가득한데요. 둘러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입니다. 농업이라는 게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치유 효과를 주고 그런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생명을 볼 수 있어서 그래요. 괭이 들고 호미 들고 밭을 갈면서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시간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니면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라고 느끼는데 그러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동안 너무 과대한 자존심과 과대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구나. 땅에서 배우는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꽃이 가득한 이곳에 오니 마음까지 여유로워집니다. 이거는 이제 하려나 매운 거. 꽃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네. 아, 진짜요? 아,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조금 있으면 어르신들이 올 건데 쑥 버무리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먹는 프로그램이라 더 좋으실 거예요. 먹는다! 이곳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 어르신들이 직접 작물도 키우고 요리도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육안으로 헷갈리기 쉬운 국화와 쑥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줄기가 빨간 게 국화, 줄기가 하얀 게 쑥이라고 하네요. 오랜만에 옛 추억을 떠올리며 쑥캐기에 여념없는 어르신. 마음만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네요. 와, 어머니 잠깐만요. 요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우와, 진짜 많이 캐셨네요. 예. 예전에 많이 해보셨었어요? 예, 아가씨 때 예. 예, 친정 엄마랑 예, 쑥 캐러 다녔어요. 저는 쑥떡은 먹어봤는데 예. 이렇게 직접 캔 기억이 전혀 없어가지고 예. 아, 쑥 맞죠? 네, 예, 쑥 맞아요. 맛있는 쑥 버무리의 기본은 바로 캐온 쑥을 깨끗하게 씻는 거겠죠? 지금 열심히 이렇게 쑥을 씻고 계시는데 네. 오늘 어떻게 뭐 요리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될 겁니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박사님들인데 뭐 다 안 해본 사람이 어딨어, 아줌마들. 그 옛 추억 그대로 살려가지고 그럼요. 그 기억 살려서 오늘 맛있는 쑥 버무리 만들겠습니다. 예! 드디어 시작합니다. 찬홍 씨 인생 최초의 쑥 버무리 만들기. 한 번만 자르세요. 너무 짧게 잘랐어요? 두 번 잘라주세요. 두 번이요? 네. 한 번만 자르라고 하시고 우리 어머니는 두 번 자르라고 하시고 와. 맛을 살려줄 씨를 뺀 대추도 잘 다듬어 놓고 버무릴 쌀가루도 이렇게 준비합니다. 이거 뭐예요? 쌀가루에다가 설탕하고 소금을 넣어줍니다. 아, 쌀가루에다가 소금이랑 설탕. 네네. 자, 이제 잘 씻은 쑥과 쌀가루를 섞어주면 준비 끝! 자, 들어갑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쑥 버무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빨리 만나고 싶다. 우리 이 쑥 버무리 잘 됐나 한번 열어볼까요? 네! 네. 자, 하나 둘, 셋! 짠! 짠! 보자기가 보여야 되네. 자, 우와! 이야! 숙형이 와, 잘 됐다. 와, 이 잘 된 건가요? 잘 됐어요. 네. 이야, 우리 어머님들이 또 여기다가 딸기로 장식을 해주셨어요. 우와, 케이크 같습니다. 케이크를 닮은 쑥 버무리를 잘라서 나눠 먹을 시간입니다. 와,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안 맞아. 우와. 와, 숙향이 싹 올라오면서 향긋한 맛이 나면서 쫀득쫀득하고 진짜 맛있네요. 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쑥도 캐고 다 같이 모여 버무리도 만들면서 어르신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때 그 시절 먹었던 그 맛이 떠오르셨을까요?
옛날에는 배고픈 때라 쑥도 얼마나 많이 뜯어다 이런 소티로 하나씩 해줬지. 재밌죠. 옛날도 생각도 나고 재밌어요. 아까 그 쑥도 캐시고 이렇게 쑥 버무리까지 만들어 드셨는데 오늘 체험 어떠셨어요? 이렇게 여럿이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집에 혼자서 해먹었었는데 같이 이렇게 여럿이 하니까 너무 좋고 즐겁고 재밌어요. 농촌 자원과 농업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치유농업. 농사일을 직접 경험하며 스스로 치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자연경관을 생산으로만 마치는 게 아니라 도시민들에게는 또 힐링도 드리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상생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치유 농업으로 즐기는 건강한 인생! 치유 농업은 농업을 통한 공동체 가치의 순환을 꿈꾸고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와주죠. 오감 만족 치유 농업이 주는 힐링의 시간.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경북 지역의 미술 작가 21인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2023 경북 우수 작가전. 지금 우리 지역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 중인 작가들의 작품 세계와 함께 우리 지역 미술의 현재를 만나볼까요? 경북 도내에서 활동 중인 역량 있는 작가 21인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두 모이는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2023년 경북 우수 작가전은 국립미술관인 저희 경주설고미술관이 경북 내에서 활동하는 작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개최하고 있는 전시가 되겠습니다. 이 전시는 2021년부터 진행돼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21명의 작가분들을 모아서 전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1명의 작가들이 모인 만큼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소개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전시회에서 익히 보던 회화나 조각뿐만 아니라 공예 작품까지 볼 수 있어서 관객들의 즐거움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회화나 조각 외에도 서각과 같은 이제 우리가 공예로 생각했던 작품들도 함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미술의 범주가 굉장히 넓어져서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전시를 하고 관람객분들에게 이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그 전통 회화라든가 조각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예술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화도의 거장이자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화폭에 담는 최영조 작가의 작품입니다. 저희 작품은 저희들이 전통 사군자 매남 국죽 중에 매화를 즐겨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작가로서 최근에 한 5년, 7년 전부터 서양화 재료를 사용을 하는 아크릴에 캠퍼스의 아크릴화를 한 아크릴 문인화라는 창시적인 장르의 단어를 쓰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매화 작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이 저는 문인화라고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백의 미를 강조하면서 일필희주로의 작업하는 정신은 문인화입니다. 재료는 서양화 재료로서 캔버스와 아크릴로 작업을 하고 있는 아크릴 문인화라는 창시적인 장르를 제가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 작품은 배첩을 두 번, 세 번, 한 번 그리고 다시 제소를 엎고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또 제소를 엎고 그래서 원근이라는 부분도 나오고 그림자라는 부분도 나올 수 있는 기법을 제가 할 수 있는 거라서 조금 더 작품을 깊게 할 수 있는 방향성이 잡혀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주의 구상 회화를 그리는 박상현 작가의 봄이라는 작품도 만나볼까요? 이 작품은 포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박상현 작가입니다. 서양화 화가로서의 소재는 그 포항의 호미곶에 있는 유채밭을 풍경을 해서 유화로 작업을 했는 박상현 화가의 작품입니다. 사실적인 풍경을 배경을 갖고 사진처럼 사실과 그림보다는 본인이 느끼고
감성과 표현을 하는 그런 작품으로서의 자연의 미의 아름다움을 표현을 그대로 들추어내는 작가의 작품이라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작품은 다양한 동물들을 조각으로 표현하는 이정섭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구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정섭 조각가입니다. 제목은 새로운 그림자라는 제목을 제대로는 스텐, 나무, 잠자리를 표현한 작가의 작품입니다만 그림자로서의 작품을 좀 읽으면 더 좋은 작품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품도 보시면서 그 영감도 느끼면서 소재를 보시고 스텐 갖고 잠자리를 표현했는 이 작품의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작품이 그림자로서의 잠자리가 움직이는 느낌의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두 번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작가의 작품이라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발 위에 기억 속 풍경을 담아내는 장계원 작가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작품은 경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계원 작가의 작품입니다. 서양 화가이면서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화가 중에 한 분이라고 소개해드리고요. 아트페어 시장뿐만 아닌 세계에서도 인정을 나름 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다면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그릇, 그릇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소재로 하면서 이 담단한 소재를 갖고 그릇 안에 기억, 여행, 생활 모든 것을 담아 놓는 그 표현을 했는 작가라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북도 내에서 활동 중인 21인 작가들과 작품을 통해 우리 지역 예술의 눈부신 현주소를 확인하는 시간. 저희 경주 솔고미술관은 봄이 가장 빛나는 미술관입니다. 녹음이 우거진 4월과 5월에 경북 작가분들의 우수한 작품과 함께 피크닉 오시길 바랍니다. 경북도 내 우수 작가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 2023 경북 우수 작가전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을 이끌어갈 작가들을 응원해주세요. 화의 잘 쏘는 우리 민족. 우리 민족에게 활은 사냥을 하고 나라를 지키는 용도였는데요. 역사 속에서 활은 나라별 기능별로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지고 발전을 이어왔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스포츠로 활 쏘기를 배우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운동부터 게임까지 그야말로 활이 현대인들의 취향 저격에 나섰습니다. 경북 예천에서는 활을 레저 스포츠로 다양하게 즐기고 있는데요. 각양각색의 활 즐기기 함께 만나보시죠. 경북 예천하면 활, 활 문화의 뿌리를 두고 있는 예천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활 체험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활로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곳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국내 최대 활 체험장으로 활 스포츠를 대중화하기 위해서 양궁을 비롯하여 호보볼, 협착활, 활 서바이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VR 체험존도 조성되어 있는데요. 실내외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활을 체험하고 활 쏘기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센터 안쪽에서는 활 수업이 한창인데요. 너무 꽉 잡으면 우리 친구들 당길 때 떨리거나 여기 왼손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포시 잡아주시고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활을 쏠 수 있도록 그립 그리고 서 있는 자세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활을 당기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크게 당기는 경향이 있어서 뒷팔을 좀 더 안전하게 당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디 실력 한번 볼까요? 와우, 9점입니다. 관역 맞추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실력이 대단하죠? 강사님이 약간 좀 많이 잘 알려주시고 쉽게 잘 알려주신 것 같아서 정말 쉬웠어요. 어제 예천에 많이 왔었는데 활을 노란색 부분에 맞출 때 타격감이 있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매일 와도 재밌을 것 같아요. 활쏘기를 배웠다면 이제 본격 게임에 돌입해볼 시간.
빈전으로 펼치는 생존 게임, 바로 활 서바이벌입니다. 게임 방식은 우리 친구들이 5대5 팀을 이루어서 필요한 양만큼 화살을 챙기고 상대방을 전부 아웃시키거나 그리고 관역을 전부 아웃시키는 이런 생존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살은 스펀지로 돼 있어서 크게 위험한 건 없습니다. 안전에 유의하게 하고 있습니다. 곡을 쓰고 후다닥 달려서 재빠르게 화살부터 확보합니다. 그냥도 쏴보고요. 와, 몸을 숨겨서도 쏴보고 관역도 쾅! 박진감 넘치죠? 해보니까 되게 친구들하고도 팀워크가 잘 맞아서 재밌었어요. 살은 맞추고 관역을 맞추면 짜릿함과 아주 뿌듯함이 아주 좋아요. 경님들이 야외에서 활 서바이벌 승부를 펼치고 있는 동안 실내에서는 저학년 친구들 활과 친해지도록 바쁩니다. 아무래도 평소에 하던 체험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즐거움을 조금 더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노란색 관역이나 아니면 호보볼 공을 맞춘다든지 그렇게 목표에 대해서 하나 달성을 했을 때 자신감을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 뿜뿜 담아 힘껏 한번 쏴보는데요. 한쪽 눈도 감아보고요. 활쏘기뿐 아니라 관역 모양의 팽이도 한땀 한땀 만들어 돌려봅니다. 다 만들고 나면은 잘 돌려져서 기분이 좋아. 뭔가 실감나고 재밌고 뭔가 느낌 처음 이렇게 만져보니까 좋고 그다음 예천에서 하니까 더 재밌어요. 그 밖에도 실내에서 활쏘기를 즐겨볼 수 있는데요. VR 스크린 양궁과 무빙 타겟 게임입니다. 학생들 취향 저격 제대로죠? 작년 한 해 동안 7,200명 정도 다녀가셨고요. 올해는 8,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활쏘기는 지난 2020년 국가 무형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스크린 양궁과 활 카페에 이어 레저로 즐기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천 무학정인데요. 이곳에서는 전통 활인 국궁으로 레저를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정적인 자세와 활 시위를 당기는 소리만 들어도 제법 숙련된 궁수들이신 게 느껴지시죠? 약 120년 정도 옛 선비 정신을 이어받아 활쏘기를 매진하는 곳입니다. 활쏘기를 통해서 자기 정신을 발견하고 정서적인 운동이면서 육체적인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전통활인 각궁을 이용하는 국궁은 양궁보다 훨씬 먼 고정사거리를 이용하는데요. 사거리가 멀기 때문에 관역판 어디를 맞추어도 일정입니다. 이번엔 우리나라 전통활로서 각궁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국궁 중에 계량궁과 각궁이 있는데 그 활을 쏘았을 때 그 탄력성이 활 자체에서 받아줘서 부드러운 맛이라든가 유연한 맛, 거기에 매력이 있어서 제가 지금 전통활인 각궁을 내고 있습니다. 국궁은 조준장치 없이 145m나 떨어진 관역을 맞춰야 합니다. 화살을 멀리 조준해야 하는 만큼 몸으로 익히는 감각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본인 전에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운동도 많이 되고요. 또 화살이 시위를 날아갈 때 이 날아가는 스트레스 느끼는 게 참 좋습니다. 운동을 좋아해서 골프를 한 25년 정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몸에 무리도 따르고 해서 활을 국궁을 배우게 됐는데 이 운동을 하고 나니까 일단 척추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무리도 안 되고 심신 수양에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집중력 향상, 근력 강화, 자세 교정과 스트레스 해소까지 장점이 참 많은 스포츠인데요. 활을 대하는 마음과 자세, 여기에 심신 수련까지 이만하면 만능 스포츠죠? 이제는 레저 스포츠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활. 활만 잡으면 누구나 웃음이 생기고 모두의 집중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활 놀이터 예천에 오셔서 활 시위 한번 멋지게 당겨보면 어떨까요?